요양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단가가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의료용과 일반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곳에선 한 달 동안 최대 8톤 분량의 일회용 기저귀가 나옵니다.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폐기물 처리 단가가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220만 원이던 비용이 무려 45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이 금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 통보를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병원이랑 폐기물 수거에 관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 폐기물을 20% 감축하겠다며 일반 요양시설이 배출하는 기저귀는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저귀를 쓰는 요양병원은 계속 의료용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 요양시설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기저귀들이 이곳에선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밀폐된 공간에 보관됩니다. 전문 수거 업체는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라 처리 단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추세가. 예. 그런데 소각장은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윤 창출하는 방법이 물량이 꽉찼기 때문에 단가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단 한 곳. 시설을 늘리거나 새로 짓고 싶어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